MZ세대의 인기 있는 지역 축제가 킬러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인, 외지인들의 발길까지 끌면서 해수욕장 외에 새롭고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이 영화 대신 젊은이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공기를 맞으며 시원한 맥주와 함께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맥주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개장 전부터 긴 대기열이 늘어섰는데 두 배나 비싸도 대기 없이 입장이 가능한 패스트패스 티켓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입장 1시간여 만에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영화의 전당 마당에는 6,000여석의 야외 테이블이 설치됐는데 맥주와 먹거리를 즐기려는 방문객들로 일찌감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댄스팀 공연과 EDM 파티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MZ세대 취향을 저격한 겁니다. Food's pretty good, beer's pretty good, atmosphere is amazing. Concert is fantastic. This is the best Oktoberfest in Korea. 지난해 3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을 정도로 맥주 축제는 어느덧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산에서 축제 때문에 부산까지 왔는데 1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이런 분위기일 줄 모르고 왔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춤도 추고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모래로 빚은 성부터 조각상까지 모래축제 작품이 즐비한 해운대 해수욕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마저 사로잡습니다. Having a beach in the city is really nice because like the walk around the beach is really yeah it's nice thing to do. Funny vibe with the building and then you have this long beach and you can just go swim and yeah it's so cool I think. 내일부터는 부산항 축제와 거제 옥포대첩 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가 펼쳐집니다.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개성 있는 지역 축제들이 부산 경남의 새로운 킬러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